수지로 심지어 수지랑 같은 고등학교 출신남이다. 다들 주 수지 닮았다는 얘기 있던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본을 알겠어요? 대본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맞아. 네. 이게 이제 네. 이거 문제. 이거 아이오 아이야 정채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쁘다. 예뻐요. 예뻐. 예뻐해졌어요. 차오르보다 이쁜 것 같아. 아이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 언원에서 IOI로 활동을 하다가 다이아로 이번에 다시 컴백한 전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 앉아있는데 다 모르실 거예요, 저희 각자. 어? 저 정찬 씨도 실은 처음 뵀거든요, 제가. 그래요? 아, 기사로는 접했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몰랐어요. 아니, 근데 웬만하면 프로듀서 101을 웬만한 남자들은 잠깐잠깐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엄마 들었을 텐데. 101명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아, 근데 101명 중에 이분은 연습생이 뽑은 비주얼 2위예요. 아, 1위는 1인도 따로 있어요? 여기 다 2위 특집이네. 2위. 정말 잘 골랐네, 2위 특집. 1위가 누구였지? 그 결경이라고. 아, 결경. 오늘 네분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반가워한 사람이 박소연 씨가. 오, 왜요? 아, 너무 아이오아이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막상 좋아해. 우리 채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네. 박소연 씨를 모른다고.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오아이 샵이랑 같아요. 맞아. 샵이어서 이랬는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얼굴이랑 제가 이름이랑 매치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언니한테 소연 보더라 얘가. 아, 소연이요?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시네. 비교를 만든다. 진짜님이야. 극기대서 우리 매력 발산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줘라. 네. 댄서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극기대서. 네, 극기대서. 가봅시다. 네. 채연 씨는 그 뭐지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가수 누구예요? 아이돌이 있나요? 한창 막 노래 좋아하고 가수 막 이렇게 그때, 관심 많았을 때가 초등학생 네. 1학년 때쯤. 근데 누구? 한창 소녀시대 선배님, 원더걸 선배님, 슈퍼주니어 선배님 막 한창 이때였거든요. 빅뱅이 없네요. 아, 빅뱅 선배님 있고. 네. 아, 그때 샤이니 선배님도 그 뒤에 나와서 딱 거기까지만 관심 많고 그 뒤로는. 빅뱅이라고 치고 빅뱅에선 누구? 빅뱅, 그렇지. 아주 깔끔하네. 빅뱅이 누구예요? 빅뱅 선배님에서. 네,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눈치 보지 마요. 지 GD? 솔직하게. 아, 솔직히. 지드래곤 선배님 멋있어. 너무 잘하셨어. 사실 폰이야. 다 빅뱅 중에 GD 팬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또 가봅시다. 네. 사실 여기서 자기 자랑을 좀 해줘야 될 분이 정채연 씨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리틀 수지다. 실제로 본인은 좀 어떻게 자기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 선배님이 이제 처음 나오셨을 때 드림하이? 네, 드림하이 때 그 느낌을 닮았다고 약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풋풋한 느낌. 아니 수지 씨가 광고 참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네. 그중에서 혹시 탐나는 광고 요즘 패러디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봐드릴게요. 예. 아, 비타민 음료 이제 든 거죠? 예. 하이. 오빠 동생 아. 이야, 한번 정말. 음악 하나 주세요. 이야, 욕심을 내셔. 잘한다. 이거 드링크 아니에요? 숙취 소장 숙취 소장
하정우 선배님 먹방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하정우 선배님 특이한 게 뭐냐면 뭘 조그만 걸 드셔도 입이 조그마셔서 항상 크게 벌리세요. 아~ 그럼 김도 그걸로 가능합니까? 한번 해주세요, 김도. 네.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먹, 이렇게 먹는데 그렇죠. 이거 먹으면 됩니다. 포타지 먹는 거죠? 네. 하동 선배님. 연구를 했네. 아. 아, 여보. 정점수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우리. 그걸 그대로 넣어야 돼. 어, 그렇지. 그대로 200g 상태로 넣어야 돼. 손이 반 들어가야 돼, 손이.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 우리 정채연 씨 애교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애교짤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는데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볼게요. 보세요. 저 어떻게 이게 팬들하고 직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손 맞춤 그리고 하트 하트. 니가 맞네. 안녕하세요, 채연님. 귀엽죠? 채연이 귀여워? 오, 아이고 아이고. 이태연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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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귀신 꿈 것들을 처음에 김숙 씨 버전을 봐가지고 그게 그거는 진짜 귀신 꿈이고. 어, 그래가지고 나 똥 땄어. 진짜 싼 거죠? 진짜 싼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채연 씨가 한번 얼만큼 예쁘게 매력적으로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남자 스태프들 다 지금 흐뭇해하고 계신 거 알죠? 난리야 난리. 갑자기 막 집중을 하시네요. 카메라 보고.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엄청 무서웠다. 어떤 귀신이야? 진짜. 아니, 그리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주사 애교 있잖아요. 근데 박나래 씨가 그 술 마시고 하는 그 주사, 그 애교 말고. 아,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사주세요. 오빠 소주 한 명만 사주세요.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주사 애교 저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팔뚝에 주사 맞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주사 애교. 뭐라고 하고요? 이찬수 씨한테 이렇게 너무 흐뭇하게 보시니까 주사 한번 놔줘요. 주사 한번 놔줘요. 아예 아파요, 엄마. 아예 아파요, 엄마. 아, 귀여워. 아, 미안해. 다음은 뭡니까? 아니. 좋아하시네요. 이야. 우리 엉덩이 주사 말고 또 뭐 있어요? 아, 마지막은 하정우가 나왔어. 저거 다 했다요? 다 했다요? 그럼 저 똑같은 거 나네 언니 한번 해봐요. 하지마. 그만. 애들 너무 또 하지말라고. 정채연 씨는 또 엔딩 요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저는 엔딩 포즈 종결자라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엔딩 요정의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네, 해주세요. 아, 오! 아니! 오! 아니! 외세적이야. 외세적이죠. 섹시함이 있죠. 네, 정채연도 외박 소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 독립을 꿈꾼다던데. 네. 뭐 외박한 적이 없어요?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까지는 네. 무조건 집에서 재워야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어느 날에도 절대 허락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20살이 됐으니까. 아니 술 마실 거 아니에요? 네. 술은 취향이 어떻게 돼요? 자몽 그걸로. 그렇죠. 좋은 술이에요. 네. 네. 자몽만 나는 걸로. 그걸로 네. 두 병까지. 어? 두 병까지. 잘 마시네. 이게 좋아해. 야. 오빠도 왜 이렇게 끝나고 대견하잖아요. 얘는 지금 7병씩 마시는데. 얘는 2병 마셔요. 세란색으로. 아니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요? 네. 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잠깐만. 언제? 언제? 저 오빠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누구야? 제 거야.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기 한 3개월 전에 헤어졌었거든요. 왜 헤어졌어요? 누가 먼저 헤어지지? 매방을 안 하니까 헤어지지. 아니. 남친과의 헤어짐은 이별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그분이랑 가장 오래 사귀었었거든요. 얼마나? 가만 있어. 그분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꽤 연상인데? 오빠. 한 살. 몇 년 사귀었어요? 1년 조금 넘게. 580일 정도? 500일 정도? 기억하시네요. 왜 헤어진 거예요? 학교 거의 들어오자마자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많이 했어요. 아, 좀 다툼이 좀 있었구나. 네, 그러다가 결정적 이유는 헤어진 한번 바람도 있었고. 남자 오빠가 아니 그럼 남자가 바람 피라고 있으니까 누가 폈어요?
오빠가. 아, 오빠가 미친이. 저는 약간 이 사람도 그렇고 그냥 제가 좋으면 된 거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봐줬어요. 다 용서해줬었던 거.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거는 김희철 씨, 손호준 씨, 네. 예. 그리고 이천수 씨 이 세 분 네. 중에서 사귄다고 하면은 어? 천수 씨를 사귄다고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진짜요? 아니 이게 말 잘못했어. 이천수 씨가 엄청 커졌어 지금. 아 이게 더 커지고 처음 봤어. 뭐야? 아 상처 많이 받았네. 그 오빠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삐뚤어지려고 했네. 한 번씩은 삐뚤어지는 거야. 와. 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 말이 조금 안 되긴 했는데. 뭘?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네. 사실 인터뷰 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제가 그냥 의지할 수 있고 제가 기댈 수 있으면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얼굴은 전혀 안 보냐 이러셔가지고 야 얼굴 안 봐요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좋았냐 얼굴을 안 본다 얼굴을 안 봐서 그리고 네. 정채현 씨 얘기를 하자면은 정채현 씨는 근데 평소에 누구를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분위기나 이런 거는 눈코입 같은 거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약간 극적인 거나 이런 건 아빠 아버지도 아~ 미담이시네 그러면 반반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또 채현 씨 또 어렸을 때 사진을 또 준비를 했지 잘못하면 채현 씨 목말라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동창들의 배신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귀여워 난 귀여워요 그럼 민망 믿고 얼마나 좋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이 세 번 귀여우세요 보도가 봐봐 저 때가 비만이었고 64kg까지 나갔었어요. 와, 초등학교 때요? 네. 몇 킬로 뺀 거예요? 지금 한 48, 9까지. 네. 쌍꺼풀이 약간의 의심이 네, 여기 큰데. 진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네. 아, 요즘은 성형 수술이 무슨 말이야. 쌍꺼풀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두 벌이나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그럼 내장 쌍꺼풀은 하시는 걸로. 저 코 했는데. 어? 아, 뭐? 코 했는데. 왜 이렇게 코를 했어요? 쌍꺼풀 안 하고? 예? 쌍꺼풀 안 하고? 나도 생겼대요. 중학교 때 생겼대요. 중학교 때 생겼어요. 아~ 눈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봐야 알아,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 속살도 있고 이 같은 것도 한 게 아니네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아, 궁금해요. 안 했어요. 안 찍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같은 것도 그대로다. 분명 언니들 질투심이 많아. 그러니까. 예쁜 여자 보고 나서 너 했지, 너 했지 이런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다른 부위를 의심할까봐 여기서 컬컬하게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깔끔하게, 솔직하게 말해준 거 좋네. 정채현 씨는 뭐 실검 1위 뭘로 했습니까? 많이 했지. 아유아유 하다 알타야로 이제 합류한다 네. 했을 때 실검 1위를 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었고 어제도 다 네. 거기에서도 1위를 했는데 왜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그 팬사인회 해가지고 1위 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보다 더 잘하셨네. 다이아에서 실장님이세요? 아, 네. 모든 뭐 아이돌 그룹을 다 해주시니까. 놀랐어 정말. 바로 코너도 들어가시죠. 네. 네. 요즘에는 실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영상으로 내 인생짜를 만들어서 실검 1위를 찍느냐. 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 영상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 또 준비한 거잖아요. 뒤에 오늘 최첨단 카메라도 지금 이거 앞에 있지만 뒤에도 지금 이제 문이 열리거든요. 네. 문 열려요? 그럼요. 자, 실검 비디오 바로 문을 열어주세요. 와우. 오! 정채현 씨 갈게요. 나 홀로 연애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인터넷에서 나 홀로 연애 중이라는 그런 걸 본 적이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가상 연애하는. 그래서 애인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얘기하는 거. 영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평소에 딸기 라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 라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실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가능하다. 이건 무조건 다운이지, 다운로드지. 카메라가 그 정채현 씨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채현 씨가 연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레디, 큐! 오빠! 왔다 왔다. 아, 너무 좋아. 딸기 라떼다. 나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지. 아, 예쁘다. 아, 나한테 한 번, 나한테 한 번. 어? 살 붙였어, 살 붙였어. 여자들도 꼭 저러더라.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이거 뭐야 카메라 왜 굳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예쁘다 애교 나왔네요 예쁘다 오늘 뭐 하자고 데이트 하자고 오늘 뭐 할까? 일단 이쯤부터 딱
이렇게 유튜브도 좀. 아, 또! 어떡해. 나가서 영화 볼까? 갈까? 어? 어, 나는 다 오케이야. 가자. 어, 손 잡았어. 어, 카메라. 아니, 저 역할은 무렸지. 오, 날씨 진짜 좋다. 어, 갑자기. 염색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이 보니까 냄새가 샵에서 좀 오래 앉아 있었던 그런 향이 좀 올라오고 향긋한 냄새가 그래도 약간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여성분이세요. 아, 여성분이에요. 여자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차오루 씨의 헤어스타일이 약간 저 요새 그 만진 지 얼마 안 된 느낌. 차오루 씨 보세요. 머리 안 감으신 것 같은데 어제? 아 근데 엄마 아 그래요? 아 근데 머리 안 감은 분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두피에 쩐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샴푸를 안 하셨고 그 냄새를 과도한 스프레이로 좀 덮어놨거든요. 저는 박나래 씨 보고. 아 예 예. 아니 이분은 요새 일이 별로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 왜요? 아, 냄새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약간 추억에 빠지는 듯한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즐겨 쓰셨던 약간 그 목욕탕 스킨 냄새 알죠? 아, 너나 나나 다 쓰는 약간 그 스킨. 네네. 제가 봤을 때 어제 외박하시고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아 그 냄새가 나요? 그 사우나 향이? 네, 예. 그래서 누구 보세요? 이천수 씨. 이천수 씨로. 예. 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향긋하다. 풋풋한 향이 좀 느껴지는 것이 아직은 건강하다. 아. 예, 신체적으로도 지금 크게 무리는 없는 예, 그런 신체입니다. 정채연 씨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을 다 하셨는데 네. 몇 분 맞췄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쩐내라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아빠 스킨하고. 그러니까 쩐내가 몇 번이었죠? 2번, 2번. 아. 그리고 아빠 스킨 3번, 이천수 씨. 예, 예, 예. 2번, 3번은 확실합니다. 자, 기대하면서 안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봐주세요. 2번과 3번 봐주세요. 어? 2번 봐봐. 야, 2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왜 나야? 감사합니다. 채연 씨 미안해. 채연 씨 한마디 해주세요. 채연 씨 한마디 하세요. 아침에 했어요? 했어요. 네. 아, 그럼 요새 너무 힘들게 돌리네. 요새 너무 힘들게 돌리는 거야. 많아서 그럴 수 있죠. 20대한테 저런 향이 나면 안 돼요. 네. 20대한테 저런... 아, 자. 채연 씨 미안해요. 아, 네. 선배 했는데. 미안해. 네 명 중에 한 명 맞췄는데 본인 결과에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아, 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출 줄 알았는데. 아, 꽝이요, 꽝. 그대만의 냄새. 채연 씨는 어땠어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고 네. 되게 신기하고 오늘 꼭 왔는데 이렇게 못한 말 같은 거 있어요? 좀 아쉬운 거 뭐 이런 거? 아침에 머리 감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실검 1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성된 완성짤은 MBC 에브리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우리 또 만나요. 공유해요.